이번 시간에는 모션 패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클립의 포지션을 변경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 모션 패스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즉, 비디오 클립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모션 패스가 생성되는데 얘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인스펙터 창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즈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줄이고, 얘를 위치 이동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트랜스폼,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갖고, 트랜스폼 오버레이가 보이게 하고, 포지션을 처음에 이 정도로 위치시켜주겠습니다. Y축 값은 0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제, 포지션 애니메이션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재생 헤드가 위치한 곳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이 정도? 8초 정도 되어갖고 얘가 이렇게 이동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빨간색 모션 패스가 나타납니다. 얘를 애니메이션으로 재생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비디오 클립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일직선으로 이동하니까 좀 너무 단순합니다. 이럴 때 얘가 키프레임입니다. 여기 키프레임 또 여기에 키프레임인데 이렇게 이동해 보면은 키프레임 이렇게 흰색 원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리니어 모션 패스가 리니어로 되는데 스무스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스무스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흰색 라인이 생기면서 동그란 원이 두 개가 보입니다. 지금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흰색 라인이 보이는 걸볼수 있고 여기 조금 큰 원.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주면 이렇게 모션 경로가 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당겨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클릭합니다. 키프레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얘도 스무스. 그럼 여기도 흰색 선이 나타나면서 작은 원, 큰 원이 나타납니다. 큰 원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션 패스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럼 모션 패스를 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션 패스를 따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좀더 확실하게 이렇게 휘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럼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간격 흰 점들인데 이 간격들이 비슷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속도를 좀 조절해 줬다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여기 안쪽이 작은 원, 바깥쪽 원은 이 모션 패스 그 자체 형태를 바꾸는 거고 얘는 속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얘를 조금 클릭하고 안으로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그러면 흰색 작은 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밀어주면은 이쪽으로 흰색 원들이 당겨지면서 이쪽은 간격이 좁아집니다. 여기 보면 간격들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은 대신 간격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즉, 이쪽에선 천천히 이동하고 이 간격이 넓은 곳에서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다가 이제 점점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키프레임을 선택했을 때, 요 작은 원, 얘를 이용해 갖고, 포지션이 변경되는 속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 보면 점점 커지는 거, 그리고 끝에 가서는 점점 또 약해집니다. 거리가 간격이 좀 짧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럼 또 끝에 가서는 또 약간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얘를 아, 좀 끝날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이게. 그럼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흰색 원들이 가까이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천히 움직였다가 여기 빨리 움직였다. 다시 또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즈 인, 이즈 아웃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움직였다, 빨리 움직였다, 또 끝날 때또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변경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는, 얘를, 트랜스폼 오버레이를 활성화시켜주면 이렇게 키프레임도 보이고, 모션 패스도 보이는데, 이 모션 패스를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모션 패스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는 이 키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 스무스로 바꿔줘야 합니다. 리니어라면 직선이 되니까 스무스로 바꿔주고, 그리고 키프레임 선택하고 안쪽에 작은 원과 바깥쪽에 좀더큰 원, 얘들 이용해서 모션 패스의 형태와 그리고 모션의 속도를 사용자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